충북 청주의 5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정부는 하천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 하천으로 승격 조건을 갖춘 지방 하천 관리도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뒤늦게 소일고 외양간 고치려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길다는 하천인 천미천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이르는 총 연장만 26km에 달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비를 위해 올해 40억 원이 투입되지만 정비율은 여전히 6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예산을 전액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 하천으로 제주에만 60개소에 달해 매년 예산을 쪼개 소규모로 정비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하천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하천과 정비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존 계획부터 정비 사업까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 하천의 경우 정비율이 79%에 달하지만 지방 하천인 경우 50%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모두 지방 하천으로 분류돼 정비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천미천의 경우 1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유역 면적이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통과해 국가 하천으로 승격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천미천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1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천미천 외에도 최근 도군천과 화북천, 급성천 등 4개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가 하천이 지정이 되면 모든 사업비가 국가에서 국비가 100% 지원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국가 지원 비율이라든가 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많이 좀 꺼려하지 않았나. 5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 이양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고 여야가 국회에 계류된 하천 범람 대책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일고 외양간 고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